제갈령 횡계 황태 덕장에 왔습니다. 여기는요, 제갈령은 추워요.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지금 보면 이게 송천강인데 이게 흘러서 저 정선으로 해서 한강까지 흘러갑니다. 한강 서울. 여기 옆에 황태, 이렇게 명태를 갖다가 말리면 황태가 되거든요. 지금 황태 덕장에서 황태가 겨울 바람에 지금 막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뭐 너구리 뭐 산짐승이 이걸 밤에 뜯어먹으러 온대요. 명태를. 그래갖고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울타리 안 쳐놓으면서 밤에 사람이 나와갖고 보초 서야 되는데, 보초. 짐승이요. 너구리도 뜯어먹고 황태를 뜯어먹는답니다. 이게 햇빛이 반사가 돼갖고, 반사가 돼서 이리 나오네. 이거 처음에 널던 날이 왔었는데 이렇게 마르고 있습니다. 짐승 때문에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고냥이도 뜯어먹어요? 아니 너구리가 명태를 뜯어먹어요? 예. 밤에 잘 내려오죠, 밤에. 이거 그때 제가 왜 첫날 이거 널던 날에 왔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색깔이 많이 다르네요. 색깔이 더 허여, 약간 보여진 것 같다, 우여진 것 같다. 고기가 이제 살이, 자리가 잡혔잖아. 그게 이게 둥둥하게. 이 살결이 이렇게 쫙쫙 줄이 같죠. 통통하게 부었다 가라앉았다 그래요? 응. 그 요거 보고 결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황태 그 살 결이 이제 쫙쫙 이제 딱 잡힌 거지. 아니 이게 너무 추워도 잘 안 된다며요. 너무 추워서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추우면 예. 이 백태가 진다고. 백태가 뭡니까? 이 껍질이 예. 요거는 이제 놀이 타던 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이런 뱃살 색으로 예. 하얗게 달린다니까요. 아. 백태가 진짜. 그러면 너무 계속 죽기만 해도 안 좋은 거네요. 너무 계속 깡추입을 하면은 예. 그 상품이 본 때가 없지. 본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아 폼이. 예. 놀이 해야 돼. 예. 그렇지 않지. 맛은 똑같은데요. 맛은 똑같아. 그래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루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일단 눈으로 보기 좋아야지 사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맞아요. 요새는요 사람들이요 겉모양 보고 많이 사요. 그럼 그 홈쇼핑 같은 데 봐봐요. 그거 아주 이쁘게 해갖고 이게 왜 떨어졌어요? 바람 불어 떨어졌지. 야 노구리 고냥이가 이걸 뜯어먹는구나. 여기 있고 좌우에 집에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여기보다 더 크겠네요. 이야. 아 여기는 그냥 매장 옆이라고. 그렇죠. 그래도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저 이게 명태로 치면 이게 마리수로 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마리수는 한 4만 마리. 4만 마리요? 4만 마리. 그러면 좌우에 있는 덕장에는 한 몇 마리 정도 돼요? 그 마리 수는 모르겠지. 10만 마리 넘죠? 거기는. 마리 수는 모르겠지. 그래도 여기는 요 시내 집 옆이라서 산짐승이 덜 내려오겠구만요. 아, 그래도 엄청 내려와요. 왜 울타리 안 해놓으면 예. 내려온다니까. 개비들이 저를 해놔도 예. 저걸 타고 이 타 넘어온다니까. 막. 울타리 타 넘어온다고요? 쥐들이 데워 먹고 싶으면 타 넘어온다. 배고프면. 배고픔 그래 지금. 이건 그래도 색깔이 이쁘네요. 이쪽 거는. 색깔이 다 이제 낫지 뭐. 이쪽 게 더 이쁘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은 몇 년 동안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저장은 뭐 몇 년 동안 가능하지. 그죠? 네. 이건 다른 식품보다는 그래도 오래 가잖아요. 아직 마른 거니까. 예. 그 저 저온 창고에 넣어놓으면 예. 뭐 2년 가도 가차 없어요. 2년 가도요? 그래도 금방 향기도 맛있겠지. 뭐 다
이제 명절 밑에 명태 많이 나가겠네요. 구정 밑에 이제 뭐 선물용도 많이 나가고 사람들이 대관령에서 직접 만든 거 사먹고 보면 맛이 다른데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하도 많이 팔고 이러니까 뭐 웬만한데 다 기계태 기계 기계로 한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그게 맛이 틀리죠 기계로 하는 거하고 그쵸 틀리죠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안 나와 아무래도 사람 수작업하는 게 더 낫지 자연 건조하고 예. 기계 건조하고 예. 영양 성분이 틀려 영양 성분이 다르다고요? 이 기계로 말리면 3일이면 다 말린다 3일요? 그 여기는 이거 자연 건조 세 달 넘게 걸리죠 겨울 내내 말리잖아요 커 이제 많이 말랐죠? 참 노구리가 황태를 뜯어먹는다니 참 모냥이도 뜯어먹고 그런데요 요 황태 덕장하면서요 덕장 바로 옆에서 몇 황태도 팔고 있습니다 스키 타러 오시는 분들 여기요 스키장 들어가는 길 옆입니다 예. 대관령 한울천 황태 덕장 체험 판매장 여기 들리면요 여긴 진짜 벽이 여기 손으로 직접 말려가고 하는 곳입니다 대관령은 바깥에 잠깐만 있어도 추워요 근데 오늘 날이 푸근하네 예 야 먼저 본 날 여기 하는 날 엄청 춥더라고요 그날 아주 얼어 죽을 뻔했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야. 그때 황태 다를 때 추웠지. 예, 그날 아침에. 예. 와. 되게 추웠지. 엄청 추웠어요 그날. 이 집이 보면요 여기 뭐나 뭐 황기도 있고 이거 뭐 이 분에다 농사진 거 여기 보면은 표고버섯도 있어요. 표고. 예, 표고버섯도 있고 고사리도 있습니다. 고사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이 대관령 거는 맛이 있어요 맛이 먹어본 사람은 알고 여기 살다가 도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그렇습니다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관령 황태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황태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이거는 통황태 이거는 그냥 뭐야 그 다다미 방맹이로 막 두드려 갖고 삶아 먹으면 되는 통황태고 여기 이제 선물용도 있고 이렇게 포장 예쁘게 했어요 노란 게 오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구매 사는 분들한테 포장해 줘요 포장 이쁘게 여기 통에다가 이렇게 딱 포장해 갖고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먼저 번에 그 뭐나 판매한다고 영상 올렸으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선물 세트가 요거 포 한 개랑 요 황태채 하나랑 먼저 보내 5만 원이 그랬죠 5만 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요? 네. 일단 황태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시면요 제가 여기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저녁에 전화해 주세요 저녁에 대관령은 늘 여기는 바빠요 여름엔 야채 배추 뭐 농사 짓고 겨울에 황태하고 그리고 뭐 또 동네 뭐 고도리 치러 가야 되고 술단장 해야 되고 바빠요 바빠 저 위에 농인네 분들이 저보고 겨울이 더 바쁘대요 겨울이 겨울에 놀러 다니고 고도리 치러 다니느라고 겨울이 더 바쁘대 꿀도 있어요 꿀 야 꿀도 있습니다 꿀
물은 여기 이거 산에 뭐 이거 그냥 동네에서 한두 통 갖다 놔도 이거 조금 받은 거고. 반지도 있습니다. 반지. 하늘에 별 따기 돈 내 돈 주고 사도 꿀이.